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청입니다. 오늘은 독립심과 의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독립심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독립심이죠. 그 다음에 의존심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 누구든지 이제 의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기들은 태어나면 부모가 없으면 꼼짝 할 수 없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서는 엄마만 찾습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방실방실 웃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심이 없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 의존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클수록 이제 자꾸 독립심이 생긴다는 거죠. 가령 두 살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살 때 아이들 그 생일 파티를 하는데 보면 우리 손녀도 this is mine, 그리고 내 거야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 때를 쓰고 그만 울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뒹굴고 이렇게 때를 쓰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temper tantrum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고집을 세운 거죠. 자기 독립심과 의존심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먹는 것도 자기 숟갈로 자기 혼자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맡겨놓으면 뭐 숟가락을 뒤집어서 다 흘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혼자 안 되는데도 어른들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데도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거의 90%는 다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립심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때를 쓰고 고집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하고 많이 싸우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야단치면 이제 이 부모한테서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으니까 또 할 수 없이 부모에게 안깁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크면서 이 독립심과 의존심을 갈등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10살 돼도 못해요. 실제 보면 홀로 서게 하는 게 부모 없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30세, 40세 돼도 힘듭니다. 그 인류의 시초가 처음에 이제 그런 말 있죠. 이게 처음 아기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이 20대는 또는 30대 이렇게 어른으로 태어났을까? 이 성경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른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 아기가 만들어졌다. 우연히 수억 분의 1의 확률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우연히 그렇게 해서 아기가 생겼다면 그 아기를 누가 먹여서 누가 살리고 누가 보호를 했겠습니까? 아기로 태어났다면 아기는 10살도 되기 전에 다 아마 죽고 없어질 도태되고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성인으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 반항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안 문제만 아니고 온 집안에 다 뭐 집집마다 다 모두 이제 아이들이 병원에 와서는 아이들과 엄마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애가 몇 년 전이면 안 이랬는데 너무 착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반항한다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 반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성장 과정이고
어쩌면 바로 그로잉 페인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실제 보면 저희 환자들도 중에 보면 실제 부모를 떠나서 자기 친구 집이나 또는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완전히 집 나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혼자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의존성을 가지고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이렇게 지나갔던 아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부모에게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통 철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탕자인데요. 근데 계속 집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아직 대학생이 돼도 또는 30대가 돼도 철이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자기 자신이 의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독립심을 절제하면 이제 철이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춘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20대 말 또는 이제 30대 초반 이제 결혼기에 들어서는데요. 뭐 옛날에는 15세에도 결혼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40대, 50대가 돼도 아직 결혼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던 것을 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애인에게 의존하고 아내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아빠에게 의존하는 것을 남편에게 의존하고 남자 애인에게 의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부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이제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의존심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보통 1년, 3년 그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은근히 의존심에서 다시 독립심이 다시 기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결혼해서 젊은이들이 보통 1년, 3년 그렇게 하다가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이혼의 아픔을 겪고 다시 재혼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의존하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막는 것이 사실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서로 의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의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의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존하게 되는데 또 자녀를 키우려고 보니까 남편도 아내가 필요하고 아내도 자녀를 키우려니까 남편이 필요하죠. 이렇게 서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든 남편들은 일이나 취미, 뭐 운동 뭐 이런 것을 양보해가며 자녀 키우는 것을 최선으로 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양보합니다. 그런데 또 아내도 사실은 남편에게 싸우던 것이 자녀를 위해서 양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다시 붙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이혼을 예방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부부 중에 사실은 물론 자녀도 손해지만 부부 자체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도 보통 남편들이 더 손해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크면서 대개는 엄마에게 의존하게 돼요. 엄마에게 기대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남편들은 이제 나이 들수록 사실은 자녀들에게 인기가 없어집니다. 대개는 엄마들이 나이 들어도 자녀들에게 비교적 대접받고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 그다음에 이런 또 중년의 위기가 옵니다. 그때 또 독립심과 의존심을 서로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이렇게 다시 가정을 다독거려 주는 것이 서로의 성욕 의존입니다. 서로 성욕 때문에 사실은 남자가 여자에게 의존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년기 지나면서 이 성욕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자녀 때문에 참던 사람들이 그 인내심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이제 이 황혼 이혼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성적 의존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는 다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나도 내 방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독립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제 남성 호르몬들은 이제 대개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그러나 이 부신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유지가 됩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부신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더 남자같이 더큰 소리치고 더 아주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보통 이 황혼 이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시킨 대로 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부끼리 원수 같지만은 서로 사랑해서 이기심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가정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녀들이 볼 때, 야, 이것은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인내심과 서로 참을성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다 의존과 독립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독립심이 늘 죄를 짓게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성경이 보면 이런 독립 갈등사입니다. 아담 이브도 독립운동했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독립심을 자극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이죠. 사탄이 결국은 이 독립심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의존심에 호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독립심을 절제하고 우리 하나님께 의존해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